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괄사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괄사 마사지 영상을 요즘도 시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영상을 올리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괄사를 협찬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이거를 유튜브로 후기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대부분 브랜드에서 보내주신 건데 유튜브 리뷰의 의무는 전혀 없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괄사를 거의 다 가지고 왔는데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구하기 쉬운 쿼츠 괄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납작한 날개 모양 쿼츠 괄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괄사 마사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직접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마 인터넷에 괄사라고 검색하면 이런 쿼츠 괄사가 가장 많이 나올 텐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 모양이 좀 다양해서 입문자용으로 많이 추천하는 재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정말 장점과 단점이 확실해요. 우선 장점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 저는 이거 두 개를 11번가에서 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전혀 없이 나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고 또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날개형부터 하트 모양 아니면 스푼 모양 정말 원하는 모양을 거의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단점은 너무 잘 깨져요. 그래서 특히 물건을 잘 떨어뜨리는 분들한테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재질인데 저도 이거 처음에 두개 구매했는데 구매하고서 한 일주일 만에 하나를 떨어뜨려서 깨뜨렸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괄사를 오래 사용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쿼츠 괄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하트 모양을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트 모양이 품절이라서 이런 날개 모양을 샀거든요. 근데 오히려 모양은 이 날개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하트 모양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굴곡진 부분이 너무 많이 파여있거나 너무 적게 파여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자놀이를 쓸어서 마사지할 수도 있고 미간을 쓸어서 마사지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느낌이에요. 또 쿼츠 괄사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이겉 표면이 제대로 마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좀 까칠까칠한 경우가 있어요. 또 너무 저렴한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가격 말고 다른 건다 상관이 없다 이런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쿼츠 괄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롤러 타입의 쿼츠 괄사죠. 이거는 예전에 닥터지에서 무슨 크림이랑 같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 롤러 타입 괄사는 다른 기본적인 모양이 납작한 괄사가 있다면 하나쯤 있으면 정말 유용해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하면 조금 활용하기가 애매한 느낌? 얘는 이 면적이 넓어서 볼이나 이마에 이렇게 쓸어서 사용하기에는 진짜 좋은데 이런 코 옆이나 미간 관자놀이, 뭐, 턱 라인,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크림이나 오일, 젤 같은 거 가볍게 바르고 손 대신 이런 롤러로 흡수시키면서 살살 마사지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좀 꼼꼼하게 얼굴 마사지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롤러 타입은 핸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렇게 가해지는 압력 자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나 이런 낮은 압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딱 취향이 맞겠지만 전좀 강한 압력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손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서 본인이 어떤 괄사를 원하는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지 잘 생각을 해보고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하고 이런 스틱 타입, 롤러 타입 괄사가 아까 그 납작한 괄사보다는 확실히 덜 깨져요. 그 다음은 방자유기 괄사인데 이거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리뷰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얘는 무게감이 꽤 있고 이렇게 약간 단풍이나 물고기 같은 모양의 굴곡이 깊게 져 있어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압력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근데 무게감이 묵직하고 이게 사이즈가 엄청 작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는 사실 얼굴에 사용하기보다는 바디에 사용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정말 힘을 하나도 안 주고 이렇게 쓸어도 이게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확 들기 때문에 좀 강한 압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얘의 단점은 가격이 정말 너무 비싸다는 건데 얘가 하나에 19만 8천 원이더라고요. 솔직히 선뜻 사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이죠. 근데 제가 아마 이걸 사용을 안 해봤다면 19만
38,000원을 주고 저걸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 결국에 안 샀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써봤잖아요. 정말 가격이 아깝지 않은 정도의 퀄리티예요. 특히 저는 어깨가 많이 뭉치는데 어깨를 그냥 손으로 하거나 폼롤러나 뭐 다른 마사지 기구를 사용을 한다 해도 그게 느낌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이 방자유기 괄사는 그냥 이렇게 쓱 쓰리기만 해도 이게 피로가 싹 풀리는 게 느껴져서 어깨에 특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자유기 괄사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압력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진짜 돈을 투자해서라도 난 남들이 해준 것 같은 마사지를 내가 혼자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이게 다 세라믹 괄사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괄사 어떤 종류를 사야 되냐 물어보면 무조건 세라믹을 사라고 할 정도로 세라믹 재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관리하기도 쉽고 내구성도 꽤 튼튼한 편이라서 가장 합리적인 재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도 제일 작은 제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티나자나의 괄사인데 약간 토끼에 가까운 하트 모양이죠. 이 굴곡진 부분이 너무 많이 파이거나 너무 덜 파여 있으면 어디에 사용해도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딱 적당하게 파여 있어서 턱 라인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사용하기엔 너무 좋은데 솔직히 바디에 사용하기에는 많이 작아요. 등 파우치도 이렇게 주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기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티나자나 괄사는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 아니면 진짜 외출할 때에도 괄사를 챙겨 다니면서 저 회사에서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하고 이러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그 다음은 제 최애 괄사인데요. 이거 밀크터치 괄사예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얘는 좀 모양이 특이하고 이렇게 다양한 섹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트 모양인데 이 곡선 부분은 턱 라인을 이렇게 쓸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곡선 부분은 광대뼈에 맞춰서 이렇게 볼을 쓸어내기 좋아요. 그리고 여기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관자놀이를 쓸거나 미간을 이렇게 쓸거나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바깥으로 휘어있는 곡선 라인은 데콜테 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선부터 어깨까지 쓸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동그란 부분은 딱 봐도 지압을 해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압 포인트라서 이제 코 막힐 때 여기 이렇게 누르거나 피곤할 때 관자놀이 이렇게 꾹 누르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여기는 두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런 모양의 괄사들은 두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하나의 다양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얼굴부터 두피 그리고 욕심을 조금 버리면 바디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이 이 핸들 부분인데 제가 물건을 좀 많이 험하게 쓰는 편이라서 항상 뭔가를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쥐었을 때 안정감이 느껴져요. 압력은 보통 정도고 무게도 딱히 무겁거나 가볍거나 하지 않은 딱 적당한 정도.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봤을 때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큰데 저는 이 정도 사이즈면 못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좀 큰 가방 들고 다니거나 짐 많은 분들은 이 정도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휴대성은 좀 취향이나 평소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다음 남은 거는 바디용 괄사 두 개인데요. 먼저 이 메디테라피 괄사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인터넷에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광고도 많이 하고 비슷한 모양도 되게 많고 일단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사이즈가 꽤 크고 이게 약간 묵직한 편이라서 얼굴에 사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모양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부위별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위에 부분이 돌기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S자 부분은 어깨 마사지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래 여기는 물결 부분이라고 해서 가슴이나 다리, 오금 이런 데 이렇게 쓸어가지고 마사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밑에 부분은 딱 이렇게 눌러서 발바닥 같은데 지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돌기 부분이랑 물결 부분 사실 비슷해 보이잖아요. 저도 뭐가 다른 건지 잘 몰랐는데 이 돌기 부분은 조금 더 뾰족뾰족뾰족한 느낌이 나고 물결 부분은 피부에 이렇게 쓸었을 때 좀 자극이 덜해요.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나는 두피에 이 돌기를 쓰면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이 물결을 쓰면 되고 다리에 물결 부분을 쓰면 느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돌기 부분으로 쓰면 되겠죠. 좀 묵직하기 때문에 압력이 꽤 있는 편이고, 저는 이거 그냥 침대 옆에 이렇게 두고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잘 때쯤 돼가지고 침대에 딱 누우면 배에 가스가 차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 따끈해서 배를 그냥 누워서 넷플릭스 보면서 이렇게 쓸어내리면 어느 순간 쑥 내려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긴 해야 되는데 잠이 너무 안 깰 때 얘 꺼내서 이렇게 누운 채로 또 머리를 이렇게 쓱쓱 쓸면 잠이 깨요. 그런 용도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좀 약한 압력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느 날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민감한 부위에는 이거를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뚫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립감도 좋고 좀 안정적으로 줄 수가 있고, 큰 바디용 묵직한 괄사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마지막은 좀 적은 압력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이거 플로나 괄사인데, 이게 인스타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볼 때마다 저거를 사볼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마침 또 브랜드에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써보게 되었습니다. 얘는 모양이 좀 특이하죠. 약간 화병 같기도 하고, 이 옆부분은 핸들인데 마사지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래는 돌기 부분이고, 이 윗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여기 턱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미끄럼 방지래요. 면적이 좀 넓은 편이기 때문에 얼굴보다는 바디에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하고, 세라믹인데도 엄청 가벼워요. 무게로만 따지자면 밀크터치 괄사보다도 조금 더 가벼운 느낌? 돌기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돌기가 너무 뾰족하지 않으면서 동글동글하고 좀 면적이 넓어서 적당히 이렇게 압력은 주면서 자극적인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까 메디테라피 괄사를 사용하면 조금 아팠던 부분, 부절, 발등 그런 데 이렇게 살살 쓸어가지고 마사지를 하기에 좋았어요. 사실상 결국은 돌기 부분으로만 마사지를 하게 돼서 좀 다른 포인트가 없는 건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신 넓은 면적으로 쓱쓱 쓸어서 사용하기 좋고, 또 미끄럼 방지가 있기 때문에 샤워하거나 반신욕 하면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낮은 압력으로 가볍게 마사지를 하고 싶은 분들이나 샤워하거나 반신욕 하면서 마사지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괄사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이제 어떤 괄사를 구매할지 고민하고 있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